자, 이번 클립에서는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화장실이죠. 뭐 배설을 위해서 내지는 씻기 위해서. 자, 그 화장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뭐 화장실 이러면 우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뭐 뒷간이니 변소니, 불교에서 말하는 해부소니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양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요 복제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화장실이라는 말이 이 깨끗함과 불결함이 공존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화장실, 그것도 한자로 풀어서면 뭡니까? 몸 단장을 하는 곳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 화장실이 단지 화장실이 아니라 나라의 얼굴이자 이미지일 수 있다라는 그 극명한 사례를 보여준 게 바로 2008년 중국의 그 베이징 올림픽 아닙니까? 자, 어떤 일입니까? 그때 또 뭐 당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 시스템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의 이 공중 화장실은 세계 최고일 겁니다. 자, 그 우리나라의 공중 화장실을 배우기 위해 중국에서 그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화장실 실사단을 파견한 게 요새 나왔었죠. 자, 뭐 그러면 이 화장실의 이미지가 단지 너무 사소하고 뭐 별 의미 없는 이런 걸로만 치부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유럽은 어떻습니까? 제가 2003년도 회사 다닐 때 이사님을 모시고 국제회의 참석을 하러 갔거든요. 자, 그 통역을 이래 하러 가봤는데, 자,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파리가 이 지하철이 화장실 자체가 공중 화장실이 형편없고요.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로별로 어떻게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화장실이 제대로 또 안 갖춰져 있으니 남자들 같은 경우 거기에 소변도 보고 심지어 대변도 막 보고 이러니까 이 지하철을 지하철이라고 뭐라고 합니까? 지옥철이라고 막 하고 이러죠. 자, 그러면 18세기 즉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주요 교통수단은 뭡니까? 마차죠. 그러면 말은 통제가 됩니까? 되지 않죠. 그러니 어떻게 수시로 길거리에 변을 누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주거하는 이 공간, 건물 안 밖에 화장실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화장실이 따로 없다 보니 오물을 그대로 건물 밖으로 막 내버리고 심지어 남자들 같은 경우 창문을 열고 거기 오줌을 막 누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연지책으로 자 이런 화장실이 없고 하수시설이 없고 하니까 국내지책으로 만들어진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이힐은 보십시오. 이 변이 떨어져 있죠. 말의 변, 사람의 오물 떨어져 있는데 비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국내지책으로 만든 게 하이힐이고요. 당연히 건물에서 떨어지는 오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산을 썼겠죠. 우산을 만들어 썼고요. 그다음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돼? 우리 옷 겉에 이 망토를 만들어 입었고요. 그 다음 그 하단에 보시면 1층에 하단에 말뚝이 이렇게 박혀있죠. 어떻게? 오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히 피해가시오 라는 그 말뚝이 바로 에티켓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도 보면은 이 위생시설 이거 그리고 위생시설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하수시설이 없는 관계로 지역 풍토병이라든가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랬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현재로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 화장실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성범죄 발생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심지어 인도에서는 화장실만 만들어 놔도 성범죄가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결과가 있죠. 자, 그럼 화장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화장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성범죄라는 큰 사회적 문제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이런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바로 행동경제학이죠. 여러분들 행동경제학 이러면은 딱 생각나는 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행동경제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리처드 팔러. 노벨경제학 석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기자였던 캐스 서스타인이 공동으로 집필해서 만든 책 이름이 뭡니까? 바로 넛지가 있죠. 여러분들 넛지는 이 발꿈치로 몇 사람의 꼬리를 탁 치면 깜짝 놀라고 이렇게 움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발꿈치로 톡톡 치다 이런 의미에서 이 큰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사소한 효과, 우리로 치면 우리 뭐 마중물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그 용어가 바로 넛지라는 요 책 한번 행동경제학 각각의 사례들을 다 소개해 놓은 겁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그리고
이분은 또 심리학자였는데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대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 뭐를 썼습니까? 생각에 관한 생각. 우리의 이 생각이 어떠한 기전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뭐 게으른 생각, 빠른 생각, 이권, 뭐 이런 용어들이 다 나옵니다. 인간은 고전 경제학에서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가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합리성에 대해서, 이 합리적인 동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완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나온 게 바로 행동 경제학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 우리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휴게소에 남자 화장실 소변기 한번 보십시오.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그 파리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파리를 맞추기 위해서 더 소변기에 더 밀착해서 변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 오줌을 덜 흘리게 하는 이 행동 경제학의 한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남자가 흘려야 될 게 눈물만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파리를 우리가 조준해서 더 위생적으로 더 그게 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 컴퓨터의 디폴트 값이 있죠. 뭡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깜빡 까먹고 어떻게? 전원이 나가요. 또는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꺼요. 그래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기능. 그게 바로 디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행동경제학의 한 일환이라는 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 내가 내 본급에서 일정률을 뭐 이상을 연금으로 책정하지 말고 적대지 말고 그대로 돈을 주시오라고 따로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일정률을 떼서 연금으로 미래의 그 사용을 위해서 그렇게 연금을 따로 떼서 적금해주는 책정을 해주는 이것도 바로 연금 수령 형태. 여기에서도 우리가 행동 경제학을 찾아볼 수 있고요. 우리가 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게임 이론 아시죠? 그 게임 이론에 좀 부족한 점을 더 보완해서 만든 이 전망 이론이라는 거. 그다음 이 프레이밍 효과는 여러분들 어떤 말을 그냥 야 이거 해봐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던지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해볼 거야, 다른 사람들도 할 건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식으로 사람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게끔, 변화를 유발할 수 있게끔 딱 털을 짜서 얘기를 던지는 거. 이게 바로 프레이밍 효과 아닙니까? 이것도 다 행동 경제학의 일환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서양에서 이 화장실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물론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 워싱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 또 많이 봤을 게 워싱 클라젯, 요거 줄이면 뭩니까? WC 아닙니까? 자, 씻는 닫힌 장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기에서 어떻게 쉴 수도 있죠? 그래서 레스트룸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 화장도 고치죠 여기도. 그래서 파우더 룸, 이거는 뭐 고급 호텔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 이 비대는 프랑스 말이죠. BIDE, 이 비대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선전할 때 보면 룰루 비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 루가 영국에서는 속으로 화장실이라는 거. 자, 그 다음 기내, 선내에서 화장실을 볼 때 어떻게 씁니까? 레버토리라고 하죠. 그 다음 미국에서는 화장실을 속된 말로 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속으로. 그 다음 캔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자, 그러면 요 비대는 뭐냐? 비대는 정확히 여성들과 관련된 위생시설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이 질을 씻을 수 있는, 자, 이 프랑스 말로 이게 뭐냐? 조랑말이죠? 이 조랑말 모양의 장치를 만들어서 질을 씻어냈던. 그래서 이게 모양은 살짝 바뀌었다 하더라도 기능은 거기에서 유래가 똑같은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비대를 프랑스 말, 조랑말을 뜻하는 이 단어에서 차용해가 쓴다는 거. 자, 그러면 화장실과 관련된 거 또 뭐 좀, 이거 제일 1차적으로 연관 검색 아닙니까? 둘에서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거는 이 똥을 넘버 2라고 하죠? 요즘은 넘버 1이라고 합니다. 자, 가는 빈도수로 따져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 오줌을 위해서 더 자주 가니까 넘버 1, 넘버 2. 자, 똥 이러면 우리가 또 배설물 이런 말 할 때 피시죠. 자,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어려운 거 엑스카라 많다. 이거 배설물. 또 뭐 똥 이러면은
우리 아이들 영어로는 푸푸 이러죠. 응가 응가 할 때 푸 이런 것도 되고 푹 이런 것도 되고요. 동물들 배설물 이럴 때는 드라핑스 이런 것도 많이 써죠. 그 다음 뭐 메뉴 이런 것도 다 똥을 타죠. 자, 오줌은 이거 말고 또 아이들 영어로는 여기 오줌 똥은 푸라고 했죠. 오줌은 피피 그러죠. 쉬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피스라는 말도 쓰죠. 릭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take a rig 이러면 오줌을 싸다 뭐 이런 표현도 되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 오줌 아닙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속담은 뭐있습니까? 우리 은발의 오줌 누기 미봉채를 얘기할 때 은발의 오줌 누기 이런 표현을 쓰다 습니까? 오줌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는 똥과 관련된 가지고는 뭐가 있습니까? 똥누는 주저앉히기 고약한 신보를 얘기할 때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똥파라 박사 먹였다 이거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빨아먹고 똥 싸겠다 이것도 아주 호황된 짓을 비꼬는 말로도 이런 표현도 쓰죠. 자, 이런 표현과 어휘들을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언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